안녕하세요. 재즈 피아노 강의를 하고 있는 김서은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화성악 두 번째 시간인데요. C 코드, C 스케일에 있는 코드들 중에서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대리 코드 이해하기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. 쉽게 설명을 하면 C 스케일에 있는 음계를 3화음씩 쌓으면 C 다이아토닉 코드가 나오죠. 그래서 그 코드들을 이용해서 같은 성질을 묶어서 대리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처럼 1번에 C코드와 E마이너코드와 A마이너코드가 같다고 나와 있고요. 두 번째는 F코드와 D마이너가 같다고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G코드와 B디미니시가 같다고 나와 있죠. 이거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. C는 우리가 으뜸하음이라고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도미솔이라고도 쉽게 알 수 있죠. 그래서 으뜸하음은 터닝 펑션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기준이 되는, 으뜸이 되는 화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. C는 도미솔이라는 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이너를 또 살펴보면 미솔 C라고 나와 있죠. 그래서 이 미솔과 여기 있는 미솔이 같은 음인 걸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C가 반복될 때 E마이너로 변화를 주면 같은 화음의 구성을 가지고 조금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대리코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. 마찬가지로 C가 도미솔을 가지고 있는데 A마이너를 또 살펴보면 라, 도, 미를 가지고 있죠. 그래서 여기 있는 도미와 여기 있는 도미가 같이 같은 것을 또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도 도미솔과 A마이너에서 라도미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C와 E마이너와 A마이너는 모두 다 으뜸하음에 속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죠. 두 번째로 버금딸림하음의 그룹인데요. 서브 도미넌트 그룹에서는요. F는 우리가 파라도라고 알고 있죠.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D마이너에 레, 파라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파라와 여기 있는 파라가 또 같은 음이라고 또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데 F코드가 반복이 될 때 좀 하향하는 그런 분위기면 F코드에서 D마이너로 변경을 해주거나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진행이 되거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딸림하음인데요. 딸림하음은 도미넌트 펑션이에요. 그래서 오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C키에서는 오도가 G죠. 그래서 솔, 시, 레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솔, 시, 레에서 이 시, 레가 반복되는 것은 또 비 디미니시죠. 그래서 비 디미니시를 시, 레, 파라고 하시기 때문에 G와 비 디미니시가 같은 그룹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.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2단계로 7화음을 넣어서 설명을 할 건데요. 여기 보시다시피 C 메이저 7과 E 마이너 7과 A 마이너 7이 같다고 되어 있고 F 메이저 7과 D 마이너 7 마지막으로 G 7과 B 마이너 7 플랫 5가 같다고 되어 있는데요.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으뜸하음인데요. 타니 펑션이죠. 으뜸하음은 이제 그 으뜸이 되는 코드가 있는 이제 그룹이죠. 그래서 C 메이저 7을 설명을 드릴게요. 도미솔 시를 가지고 있는 화음인데 이 마이너 7을 보면 미솔 시 레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미솔 여기 있는 C 메이저 7에 있는 미솔 시와 이 마이너 7에 있는 미솔 시가 또 동일하게 이어지죠. 마찬가지로 C 메이저 7의 도미솔 시와 A 마이너 7의 라도미솔에서 이 도미솔이 또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C 메이저 7과 E 마이너 7과 A 마이너 7은 또 같은 기능을 하는 으뜸하음 그룹인 것을 또 이해를 했고요. 두 번째로 버금딸림하음 서브 도미넌트 펑션에서는 F 메이저 7이 이제 4도의 기능을 하죠. 그래서 F 메이저 7이 가지고 있는 파라도미와 D 마이너 7이 갖고 있는 레파라도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파라도가 또 같이 같은 화음인 걸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F 메이저 7이 나왔을 때 D마이너7으로 대리코드를 할 수 있고 또 D마이너7이 나와 있을 때 F메이저7으로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.
마지막으로 딸리마음인데 G7이 솔시레파를 가지고 있고 B-7 플랫5에서는 시레파라라는 음들을 가지고 있죠. 그래서 2단계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.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